자, 여기는 깔끔한 반지하 분리함입니다. 제가 지난주 3일 동안 저도 이사를 해서 영상 업로드가 좀 없었을 거예요. 이사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일단 여기는 제가 아마 예전에 영상을 찍어 놓은 똑같은 지상층도 있을 건데, 여기는 현재 반지하층입니다. 화장실 깔끔하고 창문도 있고 방도 넓어요. 넓고 깔끔하고 500에 40의 관리비 9만원입니다. 일단 여기서 저 벽, 요 벽에서 저 벽까지는 4m인데 여기가 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안쪽 말고 여기 벽에서 요 벽까지는 3m20이고 여기 옷장 있는 요 벽까지는 4m입니다. 그리고 요 벽에서 이렇게는 2m90이고요. 그래서 원룸치고 작진 않습니다. 이 신림역에는 아마 이런 게 좀 많이 없고 이 크기가 없을 거고, 신대방역에서 한 7분 정도 그 정도 거리입니다. 분리형이고 옵션은 다 있어요. 월세를 조금 더 깎을 수도 있을, 이게 지상층으로 500에 40이 정도면 없죠. 지상층은 한 50? 지상층은 한 50 봐야 됩니다. 50.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휴지도 두 개가 있고요, 수건도 세 개가 있습니다. 이게 전 세입자가 두고 간 건 아닌 것 같고 임대인분이 들어올 세입자분을 위해서 해 두신 것 같아요.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좀 세지만 있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까지 다 이렇게, 에어컨은 여기 벽걸이로 붙어 있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재생 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 다 정렬 해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랑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 걸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